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시편 10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수종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충성된 마음이 아닌 채로 주님을 수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할 뿌리 깊은 씨뜻나무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 구약의 사사기가 기록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할 만큼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광야 유목 및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끊임없는 약탈을 당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속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로써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는 일꾼을 세우시고 충성된 300명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300명의 이름들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 출생지, 자라온 배경, 학력,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았지만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이 명령한 일들을 불평 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답고 충성된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갔던 그 시대에 이 300명은 피곤했지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방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주어진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지금 적군과 대립하는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이 칼을 주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손에 쥐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다가 내가 소리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때려 눕히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직분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나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대충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경험을 믿고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교회 뜻에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소리 없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수요 말씀에서 발췌하였습니다.